만 이승모 선수가 올 시즌에 두 골이거든요. 네, 올 시즌 리그에서는 25경기에 득점 없이 도움만 두 개 8강에 이끌는 네, 조현욱 골키퍼입니다. 예, 정성용 골키퍼. 포항의 이 홈팬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군요. 이제 포항도 6강전에서 팀을 ACL 8강으로 이끌던 이승모 선수가 네, 울산의 골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반대로 또 포항 역시 상대하고 자꾸나겠어. 좋은 팀입니다. 자, 고영준! 고영준! 중앙 쪽에 높게 떠올랐습니다. 이승모 머리 맞고 떨어진 볼. 자, 신진호 자꾸 슈팅! 조! 벼락 같은 슈팅이었습니다. 신진호 빨리 결정해야죠. 서령우 한번 접고 다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서령우 왔어요. 서령우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조성훈 골키퍼. 서령우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골을 슈팅 잘 가져왔는데 예. 조성훈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머리로 틀어주고요. 슈팅 오세훈 들어갔어요. 오세훈 근데 네. 조성훈 골키퍼가 몸에 맞긴 했지만 이게 그대로 굴절되면서 네, 울산이 선제골은 오세훈 선수의 오른발 끝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세훈 선수의 이번 시즌 세 번째 골이고요. 중앙으로 이동하는 원투 선수가 찍어 차주고요. 박스 안쪽까지 투입. 바운드가 됐고 이동경 일단 넘어졌는데요. 다시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입니다. 조성훈 골키퍼가 뒤쪽에서의 경합이 무리한 경합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울산에게 PK가 주어졌습니다. 네, 받고 자 오른발 슛 골 들어갔습니다. 네, 방법 그대로 마음 먹은데 그냥 코스 그대로 강하게 네, 딱 골로 그대로 깔려 들어가면서 그 선수의 신경전이 지금 한 차례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경기의 중요도다 보니까 선수 간에 약간의 또 신경전. 따라서 수비본만 구글절. 수면을 다시 앞쪽으로 보냈습니다만 또 한번 끝냈고요. 신강훈 선수와의 경합이었는데 끝나고 바로 일단 경기를 멈춰뒀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예. 왼발이 다행히 이동경 선수도 일어났고요. 네. 강상우 선수가 지금 볼을 소유하는 과정인데요. 원두재 선수가 거칠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관련된 판단일까요? 네. 아, 이거 레드 카드에 관련된 어류 판독인데요. 원재와 강상우의 경합이었었는데 네. 자, 뒷전 무원으로 일단 손이 갔어요. 그리고 빨간 카드가 나왔고요. 원두재 선수에게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휘어집니다. 예. 골! 유니폼을 입고 터트리는 첫 번째 공격 포인트이다. 첫 번째 골입니다. 네. 주신 휘슬과 함께 경기 끝이 났습니다. 하나의 캐릭. 그 선수의 신경전이 지금 한 차례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경기의 중요도다 보니까 선수 간에 약간의 또 신경전.